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다이에서 나온 클럽지 한정판 HG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 빌드 다이버스 리 라이즈에 나왔었던 이 HG 로드 아스트레이 더블 리베이크를 베이스로 한 기차라고 하는데요. 그 박스 디자인이 상당히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옆면 박스 디자인도 상당히 휑한데요. 바로 개봉해 보겠습니다. 스티커가 두 장 들어있는데 기체의 색 분할을 보완하는 스티커 한 장과 무늬나 문장을 제한하는 스티커 이렇게 두 장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스 디자인 뿐만 아니라 설명서도 상당히 휑한데 컬러 베리에이션 제품이 아니어서 그러는지 기체 스펙이라든가 무장을 설명하는 이런 부분도 전혀 없고요. 조립, 스티커 붙이는 이런 안내, 조립하는 설명서 이런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럽지 한정판인 HG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 완성해 봤습니다. 조립 스티커 먹선 작업으로 완료했고요. 기존의 아스트레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레드, 블루, 골드 이런 게 떠오르는데 이 제품은 흰색을 베이스로 포인트 컬러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잘 배합이 돼서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무장도 단촐해서 이 백팩 위에 이 올려놓는 전용 무장인 이 로드 롱소드 밖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백팩을 제거하고 이 헤드의 뒷부분을 보면 이 더블 리베이크처럼 이 다른 페이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이 관절 축 부분이 대부분 폴리캡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상당히 좀 흐물흐물한 면이 있습니다. 이 어깨의 가동폭은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팔도 잘 접히는 편이지만 이 다리가 90도 정도밖에 접히지 않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 허리의 움직임도 뭐 괜찮고요. 다리 쩍벌하는 상태도 괜찮습니다. 예,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의 전용 무장인 로드 롱소드입니다. 이 대검 형태의 무기라 양손으로 파지하는 자세도 취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손파츠는 또 무기 잡는 손 한 쌍만 들어있기 때문에 손등 부품을 분리해서 바로 결합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로드 롱소드를 분리해서 외날 형태의 무기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손잡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한 손에만 들려줄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분리한 외날 형태의 롱소드를 도끼같이 생긴 양날 형태의 무기로도 변형시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손잡이가 롱소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손파츠에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동봉된 사복검 파츠를 롱소드의 손잡이에 결합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뱀의 배와 비슷하다는 뜻답게 이 마디마디가 신축성이 있고요. 원하는 형태를 잡아서 포즈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탠드와 장착할 수 있게 하체에 홈이 있어서 이 3mm 스탠드하고 결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관절이 약한 편이고 이 로드 롱소드의 무게 때문에 이 스탠드가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클럽지 한정판인 HG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 소개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어깨, 고관절, 발목 등의 이 폴리캡 쓰인 부분들이 좀 헐거워서 이 관절 강도가 좀 아쉽긴 한데 이 디자인도 잘 나왔고 스타일도 예,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이어서 나름 괜찮았던 제품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